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요격 방침에 대해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위협은 우리가 받고 있다며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과대망상증과 피해망상증을 동시에 겪고 있는 듯한 적반하장식의 행태가 미국의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자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겁에 질린 푼수 없는 자들의 발광증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요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호박잎으로 우박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우리와 미국은 교전 관계에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에 대한 요격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 2009년 북한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 때 미국은 무슨 큰 변이라도 난 것처럼 요격한다, 격추한다는 등 소동을 피웠다며 그때의 전쟁도 불사하려는 우리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미국은 혼쭐이 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 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 공격 및 병참 보급기지들까지 정밀 조준 타격권 안에 잡아놓은 지 이미 오래라면서 우리 혁명 무력이 1만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장소에서 마음먹은 대로 두들겨 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확증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도발책 등을 걷어치우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며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막아보려 하다가 본토가 완전한 폐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신문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최첨단 MD체계 개발을 주요 국방기조로 제시한 데 대해 저들의 선제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로 세계 지배 양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위협은 우리가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미국 새 행정부의 첨단 MD 개발 방침에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밝혔고 북한 관영 선전 매체들은 최고 수뇌부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ICBM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머지않아 발사될 것이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면 격추할 수 있다고 재차 응수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제임스 매티즈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것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성사되는 첫 한미 고위급 회담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다음 달 2일 일본을 거쳐 4일쯤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방부는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고고도 미사일 한반도 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문하는 일본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서 미일동맹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미군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친구의 도움 없이 안전한 나라는 없다며 동맹 강화를 위해 국무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방한 방일은 트럼프
트럼프 정부가 국방 차원에서 동북아시아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16에서 19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와 뮌헨 안보 회의를 계기로 렉스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장관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조제 북한 공사가 북한에 미래가 없다며 한국에 봄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보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외국의 영화나 뉴스 등을 북한 주민에게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5일 태영호 전 공사는 워싱턴포스트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는 외부 정보를 차단해야만 남아있을 수 있다라며 바깥 세상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들은 자유나 다른 체제를 경험할 기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선 엘리트층을 제외하고 인터넷 접속이 금지돼 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에서는 국가 선전 방송과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정보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외국 영화를 담은 이동식 저장 장치나 외부 뉴스 라디오 송출 등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 북한 주민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정 공사는 첫 해외 근무지였던 덴마크에서 북한의 체제가 진정한 사회 공산주의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북한에는 비교라는 개념이 없고 외부 세상에 오래 시간을 보낼수록 체제에 대한 불만은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민이 봉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북한 주민들이 그들만의 한국의 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정 공사가 2010년 이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일어난 전례 없는 반정부 시위를 뜻하는 아랍의 봄을 인용한 만큼 이를 촉발시킨 인식 확대를 강조한 셈입니다. 지난해 8월 영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태정 공사는 나는 꽤 오랜 시간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나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들도 현 체제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정은과 고위 관리들 사이에 연대감과 충성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엘리트들은 핵무기 개발 등의 광신적인 모습을 보여온 김정은의 행보가 무모하며 자멸에 이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태영호 전 공사는 오는 2월 중에 미국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문은 태정 공사는 김정은 체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호소하기 위해 미국 방문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 새 정부가 출범 직후로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하급 간부의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깊숙이 숙여 조문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신년사에서 능력이 부족하다며 자아비판을 하며 고개를 숙였던 김정은이 새해 들어 독재자의 이미지를 벗고 인간적인 따뜻한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커플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심각한 민심 이반을 다독이려는 꼼수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강기섭 민영항공총국 총국장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에는 김정은이 북한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고인의 시신 앞에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과 고인의 얼굴을 만져보며 슬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강 총국장은 고려항공 등 민간 항공 부문을 관장하는 기관의 수장이긴 하지만 북한 권력 서열을 따져봤을 때 100위에도 끼지 못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후보 위원보다 높은 위원만 해도 100명이 넘고 군부 내각까지 모두 합치면 강 총국장보다 높은 인물은 수백 명에 이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서열이 그리 높지 않은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급 인물의 장례식까지 참석해 머리 숙여 조문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던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문은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부하를 진심으로 아끼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김정은은 아이들 책가방을 챙기고 군인들을 부모의 심정에서 배려하는 언행을 이어가는 등 따뜻한 지도자 이미지를 대중에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인민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민생을 실제로 챙긴다기보다는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갈수록 정권의 횡포에 대해 강한 반항심을 느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이 친근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는 건데요.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빨치산 상징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삼형제를 2015년 이후 모두 해임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오진우는 1933년부터 김일성과 빨치산 활동을 했고 95년 사망할 때까지 19년 동안 인민무력부장을 역임하며 김일성, 김정일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삼형제가 모두 해임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일훈, 오일수는 각각 통일전선부와 무역성에서 일을 했고 63세인 오일정은 군 최고이직 중 하나인 당 군사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며 아들 삼형제 모두가 강등 정도가 아니라 현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임명록에 따르면 가장 고위직이었던 오일정의 경우 2015년 5월 김정은이 810 부대 현지 지도 때 수행한 게 마지막 행적입니다. 오진우의 셋째 며느리 전영란 정성제약공장 사장도 물러났습니다. 전영란은 2000년대 초 남측 민간단체들의 지원으로 공장을 리모델링해 김정일에게 1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했다고 극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김정은이 빨치산 일가를 사실상 거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빨치산 본인이나 후손들이 죽을 때까지 직책을 유지시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빨치산의 무게를 고려하면 언젠가 이들이 현업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정은이 빨치산 일각까지 손을 댄 것은 일종의 평양 기득권층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교수는 빨치산 계층의 기득권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입항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자국 내 북한 노동자 80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과거 북한 정권에 대해 중립적이었던 비동맹 국가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취항이 금지된 나라가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705 이행 보고서에서 항공 관련 기관을 통해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또는 말레이시아 영공 통과를 거부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2015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법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 민간 항공산업과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제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 역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705 이행 차원에서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시켰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약 3년간 평양발 쿠알라룸푸르행 정기 노선인 JS159편과 돌아오는 JS160편을 운영하며 주 1회 말레이시아에 취항했었습니다. 이후 부정기편을 이용해 가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기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치로 입항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22705가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입항 금지 조치로 하늘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매월 한 차례 자국 공항에 착륙하던 고려항공에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고 쿠웨이트 노선의 중간 기착지였던 파키스탄도 지난해 7월 2705 이행 차원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태국 정부가 강요 회의를 통해 안보리 대북 결의 2705를 승인하면서 북한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태국과 파키스탄, 쿠웨이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4개 나라가 고려항공의 입항을 사실상 막은 겁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사라왁주에서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합법적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취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며 만일 2270호 위반과 같은 불법 활동에 연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오는 2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린이 권리 실태에 대한 유엔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약 8년 만인데요. 강제노동과 영양실조 등 참혹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 인권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북한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어린이 권리 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예비 심의를 진행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이번 심의는 유엔 어린이 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이행 보고서의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북한 대표단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북한은 1998년과 2004년, 2009년에 각각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유엔 어린이권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3차 심의에서 총 16적 분량의 80개 항에 이르는 최종 견해를 통해 북한 정부의 이른바 꽃제비와 탈북 어린이 등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근절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농사일에 관한 교육이나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 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에 대한 군사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실현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는 자신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나 출신 성분, 지위 등에 따른 차별과 장애 어린이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 어린이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린이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 어린이에 대한 성적 착취를 뿌리 뽑을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어린이 권리 보호법 제정과 12년 의무 교육 강령, 장애자 보호법 개정 등 어린이 권리 협약 이행을 위해 도입된 법률과 그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과 어린이의 기본적인 보건과 복지를 위한 계획,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 문화 활동 등도 소개했습니다. 유엔 어린이 교육 위원회는 다음 달 초 예비 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지적사항과 우려사항,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식에는 과대망상증과 피해망상증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정신병적 증상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미국과의 전면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마치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듯한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북한 적대시 정책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피해망상 증상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의 이러한 자기 모순적인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 자신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가져올 것이고 그 끝에는 정권 붕괴라는 비극적인 결말만 존재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